안녕하세요. 산야사 동의보감 컨설턴트 약조TV입니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독개주라는 술 들어보셨어요? 독개주. 자, 독자란 대머리 독자죠. 그리고 개자는 닭 개자고요. 그리고 술주자. 즉, 독개주란 암탉 대가리를 홀랑다 벗겨버리는 이런 약술이다, 이런 뜻이고요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암탉 대가리 털을 어떻게 하면 홀랑 벗깁니까? 아마 예전에 농촌에서 닭 이렇게 놓아 먹일 때 동네에 있는 암탉 한 10여 마리 이렇게 장닭이 몰고 다니며 시도 때도 없이 암탉이 올라타서 암탉 벼슬을 잡고 얼마나 씨름했으면 암탉 대가리에 있는 그 털이 홀랑 벗겨졌을까요? 그러면 아마 제가 깊은 얘기 안 해도 야, 이 독해주는 뭐야, 어디에 쓰는 약술이다, 이런 뜻 아시겠죠? 한마디로 독개주는 완전 뿅 가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약술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 독개주, 제가 집필한 한국인의 약술 136페이지, 즉 근란반은 201번이죠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독개주.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. 밑에 뭐라 써놨습니까? 남성들의 정력 보강에 좋은 약술이다 되어 있고요. 그 밑에 재료는 사상자, 육종용, 토사자, 오미자, 또 음양각, 원지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. 자, 그리고 지금 보시는 비닐팩 있죠. 이 비닐팩은 제가 현인들을 위해서 약재를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겁니다. 자, 이 비닐팩 한 봉지는 약 12리터, 약 반말 정도 되는 그런 통에 담을 수 있는 양이고요. 그리고 지금 재료 한번 보십시오. 뭔지 몰라도 뭐, 나무 이파리 말라진 것도 많이 들어있죠. 나중에 제가 이 약재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해 드릴 겁니다. 자, 사실 술 담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지금 제 사무실 테이블에 한번 보십시오. 약재가 저 비닐팩에 들어있는 것이 두 봉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. 자, 두 봉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한 봉지가 약 12리터 담을 수 있으니까, 그러니까 어떻습니까? 약 24리터 통, 즉, 한 말짜리 통에 오늘 담을 거다,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. 자, 지금 통 한번 보십시오. 굉장히 통이 크죠? 저 통은 24리터 통이죠. 즉, 한 마리 들어가는 그런 통입니다. 저는 보통 약수를 담으면은 아무리 적게 담아도 12리터나 아니면 24리터 이런 통에 담죠. 그리고 그 옆에 한번 보십시오. 아마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가 한 10여 병 준비되어 있죠. 이 바탕술의 도수는 19도입니다. 약술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막무가내로 마트에 가서 아마 빅소주입니까? 아주 독주. 이거 사와서 그냥 무조건 하고 부어버리죠. 옳지 않는 방식입니다. 자, 제가 준비해놓은 오늘 이 바탕술은 13병 정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. 그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 컵에 설탕이 이렇게 두컵 준비되어 있죠. 저 설탕의 양은 약 200g이고요. 이런 맛이 없는 이런 한약재 이런 거 가지고 담을 때는 이런 감미료를 설탕이나 또는 꿀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술 담을 준비는 다 되었죠. 이제 책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. 자, 책에 그림 보십시오. 뭔지 몰라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까지가 보이죠? 자, 이 사진에 맨 왼쪽 위에는 원지, 그리고 윗줄 가운데 있는 것은 오자 중에서도 사상자죠. 이 사상자의 정확한 식물 이름은 뱀도라시입니다. 그리고 위쪽 오른편에는 육종용입니다. 이 육종용은 국산에서 나오는 게 없죠. 전부 다100% 전량 수입이고요. 그리고 이 육종용 바로 밑에 빨간수름한 것은 오미자입니다. 그리고 아랫줄 가운데는 토사자고요. 그리고 아래쪽 맨 왼편에 있는 이파리 시퍼런 말 이런 거 있죠? 이거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음양각이죠. 즉, 삼지구엽초라 그러죠. 이렇게 재료는 여섯 가지 들어갑니다. 사상자, 육종용, 토사자, 오미자, 음양각, 원지. 그리고 또 감미료로 설탕이나 아니면 꿀을 넣어도 되고요. 아, 부 교수님, 이제 천천히 저 통에다가 준비된 재료 두 봉지를 천천히 집어넣으십시오.
자, 이렇게 바짝 말라진 재료가 약수를 담을 때는 아무리 재료가 많이 들어가도 30% 이내에 넣는 게 맞습니다.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재료를 가득 집어넣으면 좋은 줄 알죠. 아닙니다. 자, 이제 재료를 다 넣었죠? 저는 이런 재료 구입하고 올때안 씻어도 바로 쓸수 있는 이런 깨끗한 재료를 이제 구입해 오죠. 그러니 굳이 뭐 씻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이제는 감미료로 자, 설탕 천천히 넣어 주실래요? 자, 이런 설탕 넣을 때꼭 백설탕만 되느냐? 이건 아닙니다. 황설탕 넣거나 뭐 흑설탕을 넣거나 그것은 여러분들 취향 따라 하시고요. 그러나 저는 항상 백설탕 아니면 꿀을 사용하죠. 아까 저큰 통에 소주가 한 12병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넣는 이 설탕은 다 해봐야 약 200g이죠. 그렇다면은 소주 대병 한 병당 설탕 양이 한 15g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사실 보기는 좀 많은 것 같지만은 통치고는 설탕 양이 아주 적게 들어간 겁니다. 만약에 꿀을 넣으시면 더 좋죠. 꿀을 넣으실 때는 꿀의 양을 우리 보통 대충 봐서 종이컵에 한컵좀 못되게 이 정도만 넣으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부교수님 바탕수를 두 병만 부어주실래요? 자, 이제 바탕수를 천천히 볶고 있습니다. 재료 넣고, 그 다음에 감미료 넣고, 그 다음에 바탕수를 두 병만 먼저 부으십시오. 자, 그 다음에는 뚜껑 살며시 닫아주고요. 자, 먼저 두 병만 붓는 이유는 이제 통을 강하게 흔들 겁니다. 이렇게 강하게 흔들어주면은 안에 감미료를 넣었던 설탕이 있죠? 아니면 꿀. 이게 잘 뿌려야 되죠. 자, 지금 보십시오. 신나게 흔들고 있죠? 만약에 여기 큰 한마디 통에 술을 가득 부어 놓으면 무엇은 흔들지 못하죠. 그래서 먼저 이렇게 두 병은 부어 가지고 강하게 흔든 다음 이제 나머지 술을 그냥 찰랑찰랑 넘칠 만큼 가득 채울 겁니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도깨비 담으실 분들은 이 방송 잘 봐놓으셨다가 이렇게 하십시오. 자, 이 다음에 이제 술을 넘칠 만큼 가득 거의 다 부었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그냥 찰랑찰랑하죠? 이렇게 담는 술을 침출주라고 하죠. 이렇게 바탕술에다가 약 재료를 담가가지고 약 성분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이런 술을 침출주라 하는 겁니다. 자, 이런 침출주 담으실 때는 위쪽에 공기청이 적도록 술을 최대한 부어주시고요. 그러나 만약에 뭐 발효주나 이런 거 담을 때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죠. 자, 이제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요. 자, 이런 침출주 담을 때는 반드시 뚜껑을 콱 닫아서 밀봉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통에다가 뭐 랩을 씌우거나 또 옛날처럼 뭐 촛댐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. 그냥 뚜껑만 강하게 닫아주시면 되고요. 뚜껑 바로 밑에는 물 새지 말라고 가스켓이 들어가 있죠. 이제 라벨만 붙이면은 이제 도깨비 담는 것은 다 끝났죠. 자, 이제 라벨 붙였습니다. 도깨주 21년 12월. 자, 잘 보이시죠? 이런 거 라벨 붙일 때 어떤 분들은 뭐 뚜껑에 붙인 분도 있고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술을 여러 명 담았을 때는 점검하다 보면 뚜껑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이 라벨은 꼭 몸통에 붙여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라벨 붙인 다음 한 3개월 정도 그늘진 곳에 두십시오. 그 다음에는 찌꺼기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만 따로 보관하시며 많이 드시지 말고 반주로 식후에 한두 잔씩만 꾸준하게 드시면 바로 장딱이 암딱 대가리를 홀랑 벗기듯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. 자, 이 도깨주 내력은 예전에 어떤 철로가 아랫돌이 힘이 없어서 마음만 꿀떡이지 사실 몸이 안 따라줬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실 갔던 영감님이 돌아오며 어떤 약재를 가져와 가지고 수시로 하나씩 먹었는데 아니 그 뒤부터는 이 영감님이 밤마다 이 할머니에 껴안고 사랑을 나눈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구순의 할머님이 도저히 못 견뎌서 저 영감탱이 뭘 처먹고 저렇게 갑자기 힘이 좋아졌나라고 해서 그 영감님이 먹던 그 약재를 마당에다가 휙 던졌답니다. 그랬더니 마당에 놀던 수딱이 달려와서 그 약재를 이렇게 주워서 먹었는데, 아니, 그 이후로는 수딱도
데리고 놀던 한 12마리 그 암탉 위에 씨가 난다 올라가서 얼마 사랑을 진하게 했으면은 거기 마당에 놀던 암탉 한 10마리 대가리 털을 홀로나 다 찢어뒀단 말입니까. 그래서 암탉 대가리를 홀로나 벗겼다고 도깨주라 부르고요.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도깨주 다 마셔가지고 너무 강하게 많이 드시면은 혹시 저런 장딱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 신경 쓰셔야 됩니다. 또 어쩌면은 또 할머니 도망갈지 모르잖아요. 자,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담은 이 도깨주는 남성들의 정력 쇠퇴, 그리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남성들의 발기력 감퇴, 노약자의 양기 부족, 그리고 피로회복을 풀어주고 조류에 아주 효과적이죠. 특히 부부관계 후 피로감을 풀어주고요. 또 피부를 아주 매끄럽게 탄력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. 한마디로 이 세상에 최고의 강정약술이 바로 이 도깨주죠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이 도깨주 담는 방법, 또 활용하는 방법 잘 들으셨어요? 꼭 활용해 보시고요. 또 혹시 구독이나 엄지 안 누르고 시청하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여러분 눌러주는 그 손가락 한마디는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죠. 그리고 또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거고요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할 겁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또 안녕히 계세요.